환전 난장판이 따로 없었군. 상황이 딱 입에 맞게 떨어질 순 없는 노릇이죠. 덕분에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벨 잘못이라 생각하나?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죠. 하나 확실한 건 페르세우스가 빌어먹을 핵을 수십 개나 들고 있던 겁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거고 온 세상이 미국을 탓할 거야. 그 자식이 어디서 폭파 신호를 보내는지 빨리 찾아야 돼. 점쟁이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요? 벨이 어딘지 알겠지? 벨이요? 그 프로젝트는 완전 실패입니다. 아직은 애들 너를 믿어봐. 그래도 무슨 꿍꿍이 있을 거야. 대사, 조금만 더. 심지, 건이 가져. 정말 큰 빚을 졌어. 난장판이네.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라자르보다 훨씬 큰 희생을 치르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네가 해줘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한 번만 더 부탁할게. 그 제임스, 얼른 약 좀 가져와. 전부 다. 애들아,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제 벨은 쓸모가 없다고. 정신 차려 벨. 페르세우스를 막을 무기가 필요해. 우리의 희망. 어설프게 하면 안 돼. 대뇌까지 단숨에 바로 넣는 거야. 그렇게 뇌에 바로 주입하면 발작이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에? 안구를 뚫고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마 기억은 바로 재생되긴 할 텐데. 벨, 잘 들어. 네 기억이 필요해. 베트남에서 일을 떠올려봐. 한 번만 더. 여기까지 왔는데 끝장 봐야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벨, 생각해내. 페르세우스를. 베트남에서 눈과 맞닥뜨린 거 기억하지? 심장 더 급증. 이런,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 벨, 긴장 풀고 집중해. 헬기가 추락했어. 넌 정글을 헤쳐나갔지, 혼자서. 그리고 벙커를 찾았어. 벨, 그 벙커 기억하나? 벙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돼. 애들러를 믿지 마. 애들러가 거짓말하는 거야. 믿지 마. 애들러의 말을 듣지 마. 놈이 거짓말하는 거야. 애들러를 믿지 마. 소련 벙커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걸 확인하는 임무에서 네가 탔던 헬기가 추락했어. 네가 적은 보고서엔 정신을 차리니 한창 교전 중이었다. 추락에서 생존한 병력이 베트공과 싸우고 있었지. 넌 달려가 M16을 잡았어.
정글 속으로 달아났어. 그제서야 네가 유일한 생존자란 걸 알았지. 넌 혼자서 벙커로 해야겠어. 한 폐허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난 오른쪽 길을 택했어. 왼쪽이 아니라. 넌 강 건너 동굴 쪽에서 소련 말을 들었고 조사하러 그곳으로 향했지. 넌 샷건과 활을 준비했어. 그리고 그때 베트콩들과 소련 요원들이 만나는 걸 봤지. 그게 소련 벙커로 통하는 문이야. 그래, 좋아. 벙커다. 이제 페르세우스에 대해 말해. 쨘쨘, 거의 다 됐는데. 6번 돌려. 준비됐어요. 벨, 해야 할 일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가 깨어났을 때 동료들은 다 사라진 후였지. 그리고 베트콩이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있었어. 넌 활을 사용해서 놈들 조용히 처리했지.
길이 폐허 근처에서 갈라졌어. 넌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 왼쪽을 택했지. 폭포로 가는 오른쪽이 아니라. 넌 마을 근처에 다리를 걸어놨어. 벙커는 반대편 어딘가에 있어. 갈림길에서 넌 총소리가 난 우측길을 따라갔지. 교전을 보고 넌 M16을 당겨놨어. 벨집을 쓰셨다! 헬기 시스템 필요해! 벨집! 브라자! 좋은 헬기가 간다! 2분 뒤 도착! 모고세슨 벙커 입구야. 독소 발작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 아니야, 멈추지 마. 아이 씨발! 비상체 시나리오 매뉴얼 줘봐. 여기 있어요. 벨, 해야 할 일 있다. 네가 적은 보고서에는 정신을 차리니 한창 교전 중이었다. 추락에서 생존한 명령이 매트콤과 싸우고 있었다. 넌 유탄 발사기를 들고 돌격했어.
길이 폐허 근처에서 갈라졌어. 넌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던 왼쪽을 택했지. 폭포로 가는 오른쪽이 아니라. 보고서에 따르면 벙커는 다리 넘어가고 갈림길에서 왼쪽이야, 오른쪽 말고. 아군이 능선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어. 넌 저격추로 지원했지. 처집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령이다. 주의부, 여기는 백격학포. 설문 지휘소로 불리는 건물에 애통이 너무 많다. 메인판 공습을 요청한다. 라저 비키코퍼, 견위치로 공중지원을 보낸다. 3초 후다. 다시 뒤에. 치명적일 거예요. 지금 당장. 심박수가 이미. 심박수가 엄청 올랐어요.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수치가 안정되고 있어요. 심박수도 떨어졌고. 도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 어? 연구소? 해리 대체 연구소에서 뭘 하는 거야? 헬, 망할 연구소는 됐어. 중요한 건 벙커다. 동지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서슬치고.
우리가 심어둔 기억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 베트남의 지원 간신히 지나간다. 해야 할 일이다. 더 퇴학해도 버틸 수 있을까? 그걸 지금 물어요? 퇴학해. 인손으로는 안 끝내. 17번 스카릿. 됐어요. 이미 본 장면이잖아. 다음 부분으로 건너뛰어. 벨, 저 폐허에 벙커문이 있었어. 거기 들어가. 벨, 벙커에 들어가. 벨, 문 열어. 페르세우스에 대해 말해. 벙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페르세우스는 뭔가 말인다. 문 열어. 안으로 들어가. 세우스가 있는 것은 너만 알고 있어. 놈이 어디서 핵을 터뜨리지 말이야. 로봇 어디 있어? 동지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서서히 짓밟으며 잠식하고 있어.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들이 침묵한다면 이제 페르세우스가 나설 수밖에. 미국의 핵폭탄이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오. 모든 그린라이트 핵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열쇠지.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면 솔로베츠키에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터뜨릴 것이야.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거든. 모든 수를 써봤지만 일반적인 신문으로 통하지 않았어. 의식의 침투에 기억을 지우는 건 어렵습니다. 대상자에게도 큰 고통을 줄 거예요. 그 정도면 사소한 데까지. CIA의 세뇌 프로그램은 특정 기억을 주입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해줘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은 기억을 불러올 암호가 필요해요.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서 소련 벙커로 가고 소련 벙커로. 우리가 심어둔 기억이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는 몇 년 됐어. 함께 싸웠고 함께 피를 흘렸지. 베트남의 지역은 같이 헤쳐나간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프로그램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대상자의 새 이름만 정하면 돼요. 네. 깨어났어요. 벨, 이제 개소리 집어쳐. 페르세우스가 뭐라고 했나? 놈은 어딨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한테 협조 안 했을 때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작에 죽었을 너한테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이제 네가 우리한테 보답할 차례다. 벨, 넌 페르세우스의 요원이었어. 같이 일하던 아라시 카디바르가 터키 비행장에서 널 배신했지. 죽게 둔 거야. 비행기는 트라부존을 떠나 듀가로 간다. 그건 알겠지? 이제 잘 들어. 페르세우스는 거기 없어. 듀가에 있는 용병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시체는 숲에 다 버리고 물건은 베를린에 있는 볼코프한테 전달한다. 그리고 솔로 배치키로 갈 거야. 널 위한 계획도 있어. 페르세우스가 널 많이 아끼던데. 라이벌을 제거해야지. 오늘도 거기 있었어. 다 끝나고 널 만나자. 시아이에이가 널 다시 만들었다, 벨. 옛 프로필을 대체할 새로운 신원을 준비했어. 하지만 넌 우리가 시도한 모든 배경을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더만. 그래서 그냥 미상으로 뒀어. 게다가 덤으로 네 언어 능력과 암호 해독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지. 문제는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였어. CIA가 MK-ULTRA 프로그램에서 애들러의 베트남 기억을 이용했어. 너와 그 경험을 공유해서 유대감과 신뢰를 느끼게 하려고. 그게 효과적이니까. 너한테는 신문도 안 통했지만 MK-ULTRA 연구 덕분에 다른 길을 찾았지. 우린 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결국 모든 정보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가 아직 숨기는 정보가 있어. 우린 너한테서 그걸 꺼낼 거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문구로 널 통제하는 건 가능했지만 다 실토하진 않다. 가장 깊숙한 비밀은 절대 내비치지 않아. 벨, 그래, 네가 우리를 지원하는 심정은 다 이 끔찍한 짓이었지. 하지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너도 알잖아. 이건 널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날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수백만의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악당을 막느냐 마느냐 하는 거야. 다시 묻겠다. 페르세우스는 어딨나?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며 솔로베 지키에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터뜨리시오. 솔로베 지키, 솔로베 지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네가 누구든 보여줄 거야. 페르세우스는 어딨나? 솔로베 지키에서. 다들 장비 챙겨서 이동한다. 빨리.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벨. 가자. 여전히 우리 팀이다.